난 플리트비첸과 용사들과 함께 세계를 구했다. 그 후 용사의 말에 속아 플리트비첸님은 봉인되셨고. 따뜻하게 해드렸습니다. 세계수까지 불타버린 지금은 청계로 돌아갈 방법조차 찾을 수 없다. 앞으로 몇 년을 더해야 청계를 복구할 수 있을까? 그래도 난 세상을 구해낸 걸 후회하지 않는다. 하지만... 일어나거라. 플리트... 비첸님? 일어나라고 하였느니라. 네, 사도요. 플리트 비첸님? 봉인에서 풀려나신 건가요? 무슨 소리지? 이 몸은 봉인된 적이 없느니라. 그럴 리가... 용사들은? 세계수는? 그대가 내 수련을 보지 알 사도라고 들었느니라. 그러니 군소리 그만하고 어서 움직이거라. 무슨 소리세요? 어디서 또 기억을... 당신 앞에 아이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전쟁의 여신. 미래에 닥칠 재앙을 대비해 그 아이를 열심히 키워주세요? 설마 지금 플리트 비체님의 어린 시절로 돌아온 건가? 그렇다면 기회가 있어. 그 사건 전에 플리트 비체님을 강력하게 성장시켜낸다면... 너희들은 이 몸이 없는 곳에 군림했을 뿐인 범주들이니라. 벨루누스님을 저지할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을 거야. 아까부터 혼자 뭘 자꾸 중얼거리는 것인가? 플리트비츠님, 일단 농사일부터 시작하시죠.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구나. 건방지구나! 잔동산이도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. 이 몸의 미용을 잘 빼는 것이다. 그 크리스탈은 좀 더 아끼셔야 합니다. 그대와 함께하는 휴양도 꽤 나쁘지 않구나. 성공적이야. 이 정도 성장세라면 충분히. 그런데 이 빨간 표시는 뭐지? 플리트 비츠님이 가출했다고? 플리트 비츠님! 절대 용사 녀석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! 아니, 이 몸은 곡물로 푸딩도 잔뜩 받치는 이 용사가 좋다! 애초에 너같이 하루 종일 일만 시키는 녀석은 정말 질색이니라! 안 돼! 또 용사 녀석들이 플리트 비츠님을... 역시 꿈이었구나. 플리트 비츠님! 제가 언젠가 반드시 구해드리겠습니다! 오늘 눈도 열심히 녹였으니 이 몸은 푸딩 세계는 곡물로 바뀌었느니라. 부유상에도 서둘러 푸딩 전용 편의점 같은 게 생기면 좋겠구나.